우 의원은 서울 서대문 을에서 당선된 4선의 중진 의원이고요. 특히 최근에 여당 내부 서울시장 후보군에 자주 거론되고 있습니다. 예,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상우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네, 안녕하세요. 예. 뭐 많이들 관심 갖고 계신 게 이 서울시장 이제 출마 이제 물망에 계속 오르면서 관심이 더 커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네네. 마음은 정하신 건가요? 네, 뭐 저기 그 출마 현재 당내에서 있는 경선에 출마하는 것을 예. 전제로 해서 좀 준비를 중에 있습니다. 아마 11월 중에 조만간 제 의사를 밝히게 될 것입니다. 아, 이달 안에 이제 공식 발표하실 계획이시네요. 네, 거의 뭐 11월 말쯤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서울시장에 출마하겠다 이렇게 좀 마음을 잡고 계신 큰 좀 계기가 있었을까요? 근데 그건 그때 가서 말씀드려야지 이제 지금 다 말씀드리면 그게 살짝 출마 선언이 돼버려서 네. 예. 대충 이제 그냥 시점 정도만 예고를 해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서울시장에 출마하시는 건 거의 뭐 기정사실화 돼 있는 거고 이달 안에 네네. 공식 출마 선언을 하시겠다 이런 네. 얘기로 제가 받아들이고요. 근데 이제 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는 분들을 보면 이제 박영선 중소기업 벤처부 장관도 계시고 또 추미애 법무부 장관도 계시고 여성 후보들이 좀 많이 거론이 되고 있는데 여성 네. 후보가 나오면 이제 좀 가점을 주는 것 같아요. 민주당 내에서 경선에. 네, 지난번 2018년 경선에서도 예. 여성 가산점을 10% 정도 인정을 했죠. 예. 근데 어떻게 가산점을 이번에도 뭐 또 예. 여성 후보가 나온다 그러면 여성 신인들에게는 가산점을 주도록 그렇게 저희 당원 당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네, 가산점은 여성 가산점은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런가요? 뭐 어떻게 보면 뭐 장관까지 지내시고 국회의원도 네. 하셨고 뭐 지명도나 여러 가지 면에서 남성 후보와 뭐 이렇게 차이가 없을 것 같이 느껴지는데요. 아, 그러니까 이제 그 저희가 여성 가산점은 보통 여성 신인에게 주고 있는데요. 예. 신인인 경우에는 25%를 주고 예. 전현직 의원인 경우에는 10%를 줘서 지난번에는 10%를 준 거거든요. 예. 장관님들에게는 몇 퍼센트를 주는지는 아마 정해져 있지 않을 텐데. 예. 그건 당내 논의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여성들에게 좀 더 정치 참여의 길을 넓히자는 취지로 도입된 제도는 그 취지를 훼손해서는 안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좀 유불리를 판단할 부분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아, 물론 저한테는 불리하죠. 예. 그러나, 그, 개인적으로 유불리한 것을 때문에, 애초에 정했던 그, 제도의 취지를 예. 무력화시키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성이나 청년에게 주는 가산점, 네. 또 장애인에게 주는 가산점 이런 것은 그대로 살려서 나가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예, 저도 어제 뭐 재밌게 봤는데 요새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계시더라고요. 네네. 예, 구독자가 꽤 되는 것 같고 네. 어떠세요? 이렇게 유튜브 채널 운영해 보시니까. 매주 운영하는 게 사실은 쉽지는 않습니다만. 예. 국민들하고 직접 소통할 수 있다는 점에서 또 상당히 의미가 있고요. 또 나름대로 저의 전문 채널을 만들어서 제가 보는 정치 시각이나 여러 숨겨져 있는 그 뒷얘기들을 이렇게 전해드리기 때문에 네. 많은 시청자들도 유익하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계속 진행을 해볼 생각입니다. 예, 아 이게 매주 이 새로운 콘텐츠를 만들어낸다는 게 참 쉬운 일이 아닌데. 네. 예. 제가 이제 어제는 그 최강욱 열린우리당 네. 대표가 출연한 그 회차를 제가 시청을 했는데 네.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최강욱 의원의 정치 입문을 권유한 게 우상호 의원님이세요? 네, 제가 2008년도에 그때 당시에 군을 제대한 그 최강욱 지금 대표죠. 예. 저희 당의 비례대표 앞순번 자리를 제안한 바 있습니다. 물론 당 지도부하고는 상의를 했었고요. 그래서 2008년도에 제안했으니까 꽤 오래전 일이죠. 예. 당시에 최강욱 대표는 사실 자기는 정치에 참여하고 싶지 않다. 그래서 이제 거절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예. 어제 최강욱 대표가 이제 얘기하는 걸 제가 쭉 보니까 역시 뭐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얘기들이 네. 이제 많이 언급이 되고 또 관심이 많으시기 때문인데 뭐 한편으로는 국민적 피로감도 크고요. 의원님께서는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제 순리적으로 좀 풀려가야 한다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사실은 너무 이제 그 두 분
대통령이 지명한 장관과 대통령이 지명한 검찰총장이 연일 뭔가 갈등을 보이는 것은 예. 사실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죠. 그런 측면에서 이제 정세균 국무총리께서 여러 가지 그 당부의 말씀도 있으셨는데 저도 사실 그렇게 공개적으로 맨날 이렇게 뭔가 투닥투닥 싸우는 것처럼 보이고 갈등으로 보이는 것은 바람직해 보이지가 않습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는 좀 순리대로 가는 게 좋겠다고 보고요. 다만 그 이번에 월성 1호기 문제를 갖고 수사 선상에 올린 것. 예, 대전지검에 수사하고 있죠. 이것은 검찰이 넘어선 안대선을 넘었다고 보고요. 만약 이런 형태의 수사 형태가 계속 반복된다면 저는 윤석열 총장도 적절한 시점에 저는 그만둘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검찰총장 임기는 이 내년 7월로 2년이 이제 보장이 돼 있는데 예. 뭐 그전에 문제가 된다면 스스로 너무 무리한 수사를 게 하거나 예. 불법적 형태의 어떤 행위가 드러나면 그 직을 유지하기가 어렵죠. 예, 월성 1호기 같은 것은 사실 저희 소관 상임인데요, 제가. 예. 검찰이 수사해야 할 대상 영역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을 포함한 정부의 어떤 정책 방향이거든요. 정책 전환 일종의 말하자면 원전을 계속 운영할 거냐 말 거냐에 대한 정책적 판단인데 네. 그 판단을 법적으로 판단해보겠다는 것은 검찰이 대통령의 정책 결정 위에 있겠다는 얘기인데 그것은 너무 과도한 접근이라고 보입니다. 근데 이제 여론조사에 반영되는 걸 보면 윤석열 총장의 지지율이 이제 계속 오르고 있고요. 네. 이 부분은 어떻게 좀 일시적 현상이라고 보시나요? 그렇죠. 이제 이분은 정치인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치인이 아닌 분에 대한 정치 조사는 그 일시적인 인기에 그친 경우가 많죠. 그래서 네.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아마 지금 마땅한 대통령 후보 대안이 없는 보수층에서는 왠지 그 추미애 장관하고 계속 대결하고 있는 윤석열 총장이 마치 자기 편인 것 같은 그런 기시감이 드는 거거든요. 예. 근데 막상 이분이 검찰총장을 그만두거나 하면 그런 역할을 안 하실 거 아닙니까? 그러면 뭔가 대항마로 보였던 기시감, 그 기대감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과거에 네. 지금까지 보면 반기문 총장님이나 또 우리 그 황교안 전 대표나 이런 분들도 상당히 인기가 있다가 어느 순간에 이렇게 인기가 물거품처럼 사라지는 것을 봤지 않습니까? 저는 네. 같은 현상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결국은 뭐 야당의 이 대선 후보급으로 정치인으로 성장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요. 어쨌든 이분이 정치를 하신 적은 없으니까 검찰총장 하다가 그만뒀다고 해서 바로 대통령 후보가 된다는 것은 예. 그건 진보 보수를 떠나서 어색하고 불가능하죠. 뭐 언론의 분석도 그렇습니다만 윤석열 총장에게 인기가 높아진 데는 한편에 네. 이제 추미애 장관의 네. 역할도 있다 이렇게 또 얘기가 많이 되는데 여당에서 호사가들이 추미애 장관님을 이제 비판하거나 비난하기 위해서 쓰이는 레토릭으로 보여지고요. 예. 어쨌든. 지금 이분에 대한 지지도 대부분은 보수 유권자층으로부터 나오지 않습니까? 윤석열 총장. 그렇죠. 윤석열 네. 총장의 지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지지율이라는 게.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꼭, 무슨 현재 있는 우리 정부의 몇몇 인사의 영향 때문이다. 이렇게 보는 것은, 뭐, 일부는 사실일 수 있겠지만. 예. 약간 이간질적 성격이 있다고 봅니다. 추미애 장관이 이제 검찰 개혁을 이제 줄곧 얘기하고 계신데 네. 그 여당 내부에서도 근데 조금은 좀 표현이나 이런 부분이 좀 점잖아야 된다. 뭐 네. 이런 좀 뭐라 그럴까요? 이 권고성 멘트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의원님도 같은 생각 갖고 계신가요? 또 일부 점잖은 사람들 사이에서는 추 장관이 하시는 이제 그 여러 가지 뭐 말씀하시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불편하게 느끼는 분들이 좀 있지요. 저도. 네. 가끔 그런 이야기를 전달해 봤습니다만, 그것은, 정세균 총리께서 그렇게 조언해 주신 것, 당부하신 것 말씀으로 대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네. 또 굳이 그 얘기 올라탈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뭐 논란을 빚다가 이 추미애 장관께서 이제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어제. 이제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이제 푸는 강제하는 법안 네. 이제 연구 단계라고 이제 한 발 물러섰는데 그건 조금 오버하신 것 같아요. 예, 예.
그런 법안이 국회에 와도 국회에서 통과되기가 쉽진 않죠. 그래서, 이제 물론, 그,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지 않고 있는 그 모 검사에 대한 네. 그런 불만이 표현된 것인데, 그렇다 해도, 피의자의 방어권, 이런 문제가 그 여러 가지 논란이 있기 때문에 예. 조금 더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 근데 이제 추미애 장관이 또 이렇게 차기 서울시장 후보군에도 또 들어있고요. 또 차기 뭐 대권 후보로도 또 이 여론조사에는 또 잡히고 하는데 이런 부분도 어떻게 좀 건강하게 보시나요? 어떻게 보세요? 그럼요. 아무리 정치인 출신 장관이어서 현재는 이제 장관 업무에 전념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근본적으로는 정치인 아니십니까? 그러면 예. 정치인이 자기의 어떤 미래에 대한 구상을 갖고 또 그런 문제에 대한 준비하는 것은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다만 추 장관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지금은 검찰개혁에 전념하고 그러한 정치적인 그다음에 어떤 코스는 검찰개혁이 끝난 이후에 고민해보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저는 대단히 정상적이고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은 뭐 지금 여당 내에서는 이낙연 대표 또 이재명 경기지사 이 두 분의 아주 뭐 뚜렷한 대선 후보가 계시지만 제3 후보론도 또 은근히 또 흘러나온 것 같습니다. 그 중에는 이제 정세균 총리 얘기가 좀 많이 나오는데 정세균 네네. 총리의 이런 좀 행보도 추미애 장관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하면 될까요? 네, 저는 정세균 총리 또 추미애 장관이 다 다음 예비 대권 후보군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예. 저는 현직을 물러나게 되면 대선 도전을 하실 것으로 저는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예. 점에서 앞으로 우리 여당도 갈수록 대선 후보군이 더 늘어날 것이다. 또 한편으로는 지금 박용진 의원 같은 젊은 의원들도 준비를 한번 해볼 생각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다양한 형태의 후보군들이 꿈틀거리고 있고 또 그런 자유로운 정책 경쟁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아마 내년 되면 특히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부산시장 재보궐선거 끝나고 나면 저는 아주 다양한 후보군들이 본격적으로 경쟁을 하게 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뭐 우상호 의원 하면 이제 이 80년대를 대표하는 정치인이다 이렇게 또 평가가 되고 있는데요. 586 세대라고 많이 부르죠. 근데 최근에 보면 김영춘 사무총장도 국회 사무총장이시죠. 이 부산시장 후보군에 또 들어있고요. 또 김민석, 뭐 이광재 의원들도 이제 국회에 돌아왔는데 좀 어떻게 보세요? 이 586 세대의 어떤 그 시대적인 과제라면 저희들이 처음 정치를 시작할 때의 화두는 정치 개혁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소위 삼김 시대의 정당 구조가 워낙 폐쇄적이고 사당 성격이 많았으니까요. 네. 이런 정당을 이제 당시 열린우리당 같은 소위 정당 민주화를 정치 개혁을 주 목적으로 하는 정당을 창당하는데 저희 소위 말하면 86 세대가 많이 참여를 했지요. 네. 그리고 오늘날 이렇게 보수 진보를 막론하고 상당히 중앙당 운영이 민주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이런 모습. 이런 것들은 저는 나름대로 저희들이 기여한 바가 크다고 보고요. 그 이후에 이제 박원순 서울시장님의 정치권 진출과 덧붙여지면서 경제민주화, 보편적 복지 같은 그런 정책적 아젠다들, 진보적 아젠다들이 정치권의 주요 화두가 됐고요. 예. 저희 세대가 이런 정책들을 당의 정책 강령으로 만드는 데도 기여했다고 자부하지요. 그런데 어쨌든 이런 여러 가지 과정들의 역할들이 있었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좀 저 세대는 뭔가 뭉쳐갖고 새롭게 잘할 수 있을 거라고 보았는데 하면서 좀 실망하시는 분들도 많이 늘은 것 같아요. 예. 이제 저희들 세대에게는 마지막 어떤 기회랄까요? 마지막 역할이 점점점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 이제 몇 년간에 걸쳐서 이 정치를 책임지는 세대로 성장하고 네. 그리고 거기서 뭔가 대한민국의 변화와 국민들의 삶에 도움을 드리는 알겠습니다. 마지막 역할을 통해서 성과를 내는 그것으로 평가받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서울시장 출마 선언 곧 있게 될 것 같은데요.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이었습니다.